평택 브랜시티 중흥 S클래스. 지금부터 84B타입 견본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4B타입은 다양한 각도의 조망을 누릴 수 있는 타워형 구조로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을 최대화해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84B타입의 견본주택은 유상 옵션이 포함된 확장 옵션형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만나보시죠. 네,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양쪽에 수납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엔 깔끔한 마감과 짜임새 있는 내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신발장이 있고요. 반대편 거울 도어를 열면 현관 팬트리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관 창고에 시스템 가구를 선택하시면 아웃도어와 운동용품들을 꺼내기 쉽게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조명 특화 옵션에 포함된 천장의 현관 특화 라인 등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드리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 삼연동 슬라이딩 메탈 도어가 현관과 실내를 깔끔하게 분리해드립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가볼까요? 네, 실내로 들어오면 깔끔한 느낌의 복도가 길게 이어집니다. 입구에는 외출 전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일괄조등 스위치가 설치되고요. 거실 벽 특화 옵션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유니크한 질감의 웰스톤 벽체와 시트 판넬로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벽면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네, 일상용품을 수납해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삼연동 메탈 슬라이딩 도어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자, 함께 열어보면 네,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복도 팬트리가 있습니다. 내부 공간 충분하고요. 시스템 가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생활용품, 청소용품 모두 충분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고요. 또 안쪽으로는 발코니로 연결되는 구조로 프라이빗한 발코니 공간과 수납 공간의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 안쪽 다용도실은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탁 선반을 드리고요. 또한 창이 있어서 습기 걱정까지 덜어드립니다. 이렇게 복도 팬트리와 복도 붙박이장은 유상 옵션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공간 함께 가보실까요? 네, 주방과 거실이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전체 주방 특화 옵션형으로 설치된 감각적인 주방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장을 보시면요. 조명 특화 옵션이 적용된 모습인데요. 특화 라인 등과 시트 루버로 스타일링해서 주방을 요리하는 공간뿐 아니라 멋스러운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요리하는 시간이 더욱더 쾌적하도록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장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아일랜드장에는 다양한 수납 공간과 함께 무선 충전 겸용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이 주방을 보시면요. 상부장을 유리도어와 조명으로 설치해서 인테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고요. 주방 벽과 상판, 아일랜드장 상판까지도 위생적이고 더욱더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해드렸습니다. 다각 싱크볼과 고급 주방 수전, 그리고 미드웨이 선반장까지 주방 특화 옵션 하나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싱크볼 위로는 창호를 크게 띄워서 음식 냄새 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싱크볼 아래에는 센서형 절수기로 물 절약을 도와드립니다. 전기 쿡탑과 전기 오븐, 식기 세척기 등 주방 가전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실로 함께 가볼까요? 와, 굉장히 밝고 환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거실입니다.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둘, 총 3개 이렇게 3면에 있어서 밖으로 탁 트인 느낌을 주는데요. 채광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환기도 시원시원하게 시키실 수 있겠습니다.
창문을 열기 어려운 날에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성능 헤파 필터가 장착된 전열 교환기를 통해서 환기가 가능하고요.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사계절 쾌적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유상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조명 특화 옵션 선택하시면 더욱더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양방향 리니어 조명과 특화 라인 등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했고요. 디밍 기능이 있어서 거실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거실 벽은 웰스톤과 시트 판넬로 고급스럽게 마감했고 내부에 조명이 포함된 유리 장식장이 거실의 품격을 더욱더 높여드립니다. 바닥엔 고급스러운 원목의 결을 느낄 수 있는 광폭 강마루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벽면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되니까요. 밖에서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한 생활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공간 함께 가보실까요? 네, 볼수록 탐이 나는 안방입니다. 84B타입의 안방은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한 공간이지만 두 개의 조명과 두 개의 창이 각각 있어서 공간 효율성과 활용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늑한 침실 공간에 이어서 발코니와 침실 간의 소음을 막아주고 이 넓은 공간에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간단한 빨래를 쉽게 말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4B타입 안방 안에 숨겨진 공간 함께 가보실까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면 파우더장이 있는데요. 거울 양쪽으로 콘센트와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는 화장대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는 메탈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된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함께 열어보면 네, 드레스룸이 보입니다. 고급형 드레스룸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를 깔끔하게 설치해 드립니다. 이 드레스룸 안에는 의류 관리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간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어서 안방 안에 있는 욕실 1을 만나보겠습니다. 세련된 패턴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샤워부스와 세면대 공간을 분리해서 깔끔함을 더했습니다. 욕실 특화 품목으로 페데스탈 일체형 세면대와 비데 일체형 양변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비상시 안전을 생각한 스피커폰과 휴지거리가 제공됩니다. 자, 이어서 욕실 2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욕실 2입니다. 한쪽 벽면에 포인트 컬러를 배치해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수납형 욕조와 함께 거울형 슬라이딩 욕실장을 설치해드립니다. 욕실 2에도 욕실의 격을 높이는 욕실 특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개의 침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침실 1은 넓은 공간에 외부와 통하는 창이 있어서 환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침실 1에는 유상 옵션인 드레스룸이 마련돼 있는데요. 가구 도어와 일반형 시스템 가구를 설치하시면 안쪽 깊은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침실을 더 넓고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침실 2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침실 2입니다. 침실 2도 와이드한 창으로 채광을 극대화했고요. 자녀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보이는데요. 뒤로 보시면 책상 두 개를 나란히 두고도 넉넉합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과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으로 환기가 어려울 때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침실 2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탁 트인 거실이 주는 뛰어난 개방감과 수납 공간을 최대치로 확보한 84B타입 욕심나시죠? 이 짜임새 있는 구조와 충분한 수납 공간으로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다면 이 세심한 설계로 꽉 찬
84B타입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